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아주신 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주신 씨의 본관은 아주인데, 아주라는 거는 경남 거제군의 옛날 이름이 아주입니다. 그리고 아주신 씨의 시조는 신익효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거룩한 어른이 아주신 씨의 시조입니다. 아주신 씨의 시조 신익휴는 평산신씨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입니다. 고려 때 금좌 광록 대부로 문화시랑이 오르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아주공에 봉해졌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신익휴를 시조로 받들고 평산신씨에서 갈라져 나와서 아주를 본관으로 삼아서 아주신 씨가 이 세상에 문호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신 씨는 크게 이렇게 두 파로 갈려집니다. 부령공파와 봉주공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이파 안에는 다시 작은 11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또 봉주공파에도 18개의 작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일일이 안 밝혔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느 파에 속하는가 하는 거는 어른들이 계실 때 이렇게 물어놓으면 가장 확실히 잘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족보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족보는 한문으로 돼 있고 또 보는 법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아주신 씨 중에서도 역사가 오랜 가문인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극히 일부분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분한 분의 내력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만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효종 때 예조 자랑을 지내는 신열도 선생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관즉득중이라. 사람은 항상 너그러워야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성을 자주 내고 삐뚤삐뚤하고 너무 못나게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너그러워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그럽게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오늘은 아주신 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